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이제 더위야 물렀거라 이런 말 하고 싶지 않고요. 네, 구독자님들, 예, 바람 다육과 함께, 예, 오늘도 즐거운, 어떻게 해요? 아이 쇼핑, 구경거리를 드리고자 제가, 제 영상에 항상 이제 구독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조금 늦은 시간에 영상을 담아서 올리기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 영상과 오후에 조금 한번더그 열화 현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더 영상을 담으려고 하고, 오늘은 정말 지갑 없어도 되세요. 아유, 왜? 뭔 소리야? 구경만 할 건데, 어떤 구경이냐면, 저희가 매니아방은 실제로는 그 키핑장이라고 하는 곳이죠. 개인적으로 허락이 되지 않으면, 혹은 그 키핑장의 대표님들의 허락이 되지 않으면 영상을 담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키핑장을, 예, 이사를 오게 된 거고, 제 거는 무한대로. 제 영상은 무한대로 올려드리려고 제가 개인 하우스죠. 하우스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는 무슨 하우스라고 꼭 여쭤봐요. 하우스 키핑장을 제가 이제 이사 오게 됐고, 뭔 구경하려고 이렇게 사설이 길어. 그 키핑장에 매니아 분들이 이제 대부분에 어떻게 해요? 1년, 2년, 3년 이렇게 이상 키우다 보면 대품이 돼요. 그래서 그 대품 아가들을 어디다 담을까? 우리처럼 풀보냈을까? 그래서 그냥 수수하게 지갑 없어도 되고 열지 않아도 되고, 나는 어머, 얼만큼 키워서 저 정도의 화분에다 담아야 쓰겄네. 네, 이 정도 아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은 순전히 대품을 소개를 하려 합니다. 그냥 구경이에요. 어떻게? 구경만. 자, 1번부터 갈까요? 어머, 1번이 어디가 있어? 영상이 그럼 옮겨가야 되겠네요? 어우, 세상에, 저는, 어머, 손수건요? 자, 천천히 이동할게요. 1번 보러 갑니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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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괜찮죠? 이 정도? 제가 삼각대를, 왜냐면 지금, 무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우, 제가 3, 4번 담으려면 조금 더 이렇게 갈까요? 예, 이렇게. 자, 이 화분들을 구경하려 합니다. 예, 얼만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래도 얼만지 알아야 구경이 되지요. 자, 1번. 어머, 멋지죠? 앞에 써 있어요. 아유, 안 보이지. 나도 안 보이는데. 자, 제가 땀을 닦으면서 1번. 요런 형상의 1번이고, 요 아가들은 전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자 만든 작품? 화분입니다. 18 곱하기 15는 4만 원. 자, 요렇게 생겼, 일단 외형은 요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자, 요런 형태로 되어 있고, 어우, 네. 짠. 요렇게 되어 있고, 제가 360도를 회전을, 굽다리가 참 멋지죠?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요런 형태로. 자, 보이시죠? 요렇게. 어우, 세상에, 오늘은, 18 곱하기 1호는 4만 원. 그리고 속을 보면 이렇게. 그리고 크기를 감지하면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크기는 빨간 보태밖에 몰라. 이렇게, 이렇게. 감지되세요? 네. 너무 영상이 삐뚤어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만들어서 내가 소장하고자 만들었다고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수량이 많지 않고, 어우, 다 틀려요. 자, 1번 보셨어요? 근데 1번 중에서, 어머, 세상에, 컬러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일단 속을 보고, 여기까지 이렇게 유약이 발라져야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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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어우, 저기, 배수구멍 시원합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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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이렇게 해서 요 화분도 어떻게 해요? 1번으로 청색 시키면 되고, 네, 캡처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또 1번이 더 있어요. 세상에, 얘는, 어머, 왜 반박반박하대? 그래도 나는 이뻐요.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약간, 이게 사이즈가 18인데, 이제 얘는, 맞아요. 18인데, 얘는 약간 또, 커요. 한 뼘이. 얘는, 그죠?
갈라. 아우, 세상에. 이렇게 너무 멋지죠? 1번에 색상적으로 얘는 조금 하늘색 계열이라고 하고, 아까, 다 틀리죠? 캡처하시면 가장 편하죠? 그냥 딱 그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량 많지 않은, 뭐, 정말 극소수의 수량. 아우, 내가 만들었다고 해도, 아유, 다남이 안 만든 거고요. 2번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1번 되셨죠? 어우, 세상에, 1번. 자, 이렇게 됐죠? 1번. 마음에 들어요? 어우, 세상에, 멋집니다. 그 다음에 2번 갈까요? 2번. 네, 2번은 지금 보여지나요? 네. 어우, 세상에, 이 화분. 아까 그 비슷하진 않죠? 20 곱하기 12는, 어우, 이런 톤, 이런 톤. 자, 짠. 오, 시원하죠? 구경하니까, 20 곱하기 12는 6만원. 구경하니까, 자, 약간 사각 형태죠? 사각. 어우, 세상에. 그런데, 모시모 여기다. 가격이 6만원. 22번에 20 곱하기 12는 6만원이고요. 그리고, 심은 거는요, 제가, 짠! 이렇게 심었어요. 청색이죠? 어우, 무거워라.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비 얘기 그만해요. 물 한번 줘야 쓰겠어요. 자, 이렇게. 어우, 물들기 시작해요. 밤낮에 온도차가 심해져서 여기, 어우, 꼭, 여기. 손톱 끝이라고 할까요? 멋지죠? 이렇게 창을 멋들어지게 심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2번. 세상에. 어우, 제가, 다 봤죠? 어우, 세상에. 그리고 색상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컬러도 있고 이런 컬러도 있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3번. 어우, 세상에. 3번이요. 보여요? 방울복랑 심겨져 있는 거 살짝 보이네요. 잠시만 치워볼까요? 이렇게. 어우, 세상에. 저렇게 멋진 애기를 가려놨네. 자, 보이시죠? 이렇게. 가로를 말하는 건 여기서 이만큼. 세로. 그 다음에 요게. 자, 가로 23, 세로 18. 예, 보이시죠? 그리고 짠짠짠짠짠. 이렇게. 너무 멋지죠? 이렇게. 오, 세상에. 보여요? 보여요? 제가 영상으로. 오, 세상에. 보이네요? 아, 너무 멋있죠? 제가 그, 혹시,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일부 영상에서 럭셔리 다육 갔더만, 어머, 세상에. 저는 그렇게 들락달락? 다, 문지방에 닳도록 다녀도, 어머, 세상에. 이게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 집에 매니아 분들이 그렇게 쓰시는, 자, 어떻게 생겼어요? 어메, 멋져라. 어메, 멋져요. 자, 되셨죠? 이 타원이라고 표기는 안 했지만, 3번은 약간 타원스럽고, 그리고 4번은요, 어우, 세상에. 제가, 그, 저기, 애오니엄 소개를 심어 놨는데요. 어머, 맞아요. 그 집에도 애오니엄이 숨겨 있더라고요. 4번은, 말 그대로 이렇게 원형이에요. 수다쟁이. 예, 17 곱하기 29. 여기가 17이고요. 29라는 건 짠짠짠짠. 보일까요? 제 얼굴도 보여요. 어우, 세상에. 너무나 멋스럽고, 그, 럭셔리 다육에는 애오니움이 심겨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라울이 늘어져 있는 거 심어도 멋있을 것 같고요. 또, 돈이 들어온다는 염자를 심어도 멋질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봤어요. 은어를 엄청 대품으로 키워서 심었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어제 영상에서 일본 백미 보셨어요? 어머, 걔를 대품을 심어놨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어머, 세상에. 가격이 17 곱하기 29는 5만원. 4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4번은, 자, 됐나요? 3번, 4번, 오메, 잘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4번까지 했고, 자, 5번은 제가 잠시 이동해도 될까요? 삼각대를. 자, 이렇게 해서, 어머, 오늘은 진짜예요. 내가 지금 2달 됐다, 1달 됐다, 뭐, 3개월 됐다, 저처럼 몇 달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 세상에, 내가 몇 년씩 키워가지고 이런 거예요. 눈여겨서 보고, 내가 언제, 맞아요. 아우, 세상에, 너무 이쁜 아가가, 제가 뒤로 살짝만, 왜냐면, 앞집에 아가, 앞집에요. 앞에 아가가, 어우, 됐죠? 세상에. 이뻐요, 이뻐요. 땀 한번 딱.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보이죠? 세상에. 13, 15, 13 사이즈를 말해요. 13, 15. 여기 2가 요 부분 약간 나오긴 했지만 요거는 안 나왔지만 요 부분이 나와서 제가 15라고 한 거고 13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어우, 멋있어요. 가격이요? 어머, 이 수량이요? 잠시만요, 짠. 배수구멍 보이죠? 네, 맞아요. 25,000원, 25,000원. 어머, 마음에 들어요? 25,000원. 가격이 조금 있긴 하나, 전부 손으로, 어떻게 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 화분마다 다르긴 한데, 얇고 가볍고, 그거는 그 흙을 아주 굉장히 진한 물처럼 만들어서 틀에다 부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물레를 돌리고 얘네들은 전부 손으로 토닥토닥토닥해서 빚어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화분은 정확히 몰라서 말 만들어서 그렇게 크게 감흥은 오지 않아요. 6번 13 곱하기 15 세로죠? 깊이는 13, 가격 25,000원. 근데 멋지죠, 멋지죠? 어우 세상에, 어우 미안해요. 이렇게, 어머 세상에, 멋져요, 멋져요. 약간, 어휴. 그리고 요거 이제 5번, 6번 봤죠? 어머, 5번은 어디 갔어? 5번도 봤어요? 5번은 안 봤어요? 예, 6번 봤는데, 5번도 볼게요. 잠시만, 이제 6번 보고, 7번 한번 갈게요. 색상이 일단은 꽃 컬러가 다르죠? 어우, 제 얼굴이 보일까봐. 잠시 조금만 들을게요. 이렇게. 어우, 제. 됐죠? 예. 이렇게 이 컬러가 몇 개 섞였다고 하시고 이 컬러도 그런데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혹은 뭐 이 컬러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우 세상에 이거 13 곱하기 15 13 똑같아요. 이 부피 때문에 약간 세로 표현이 2cm가 더 사이즈를 더 잰 거고요. 굽다리 어머 세상에 여기 이 사람은 참 대단하네요. 왜냐면 여기 이 부분에 이 부분에까지 이렇게 아우 저기 저희끼리 얘기인데 흙 빚이다가 장난치셨나? 다남 닮았나? 아유 멋지죠? 속속속속속속속속속. 어우 세상에 가격이요? 13 곱하기 세로 15 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그리고 이 높이 13 가격은 3만원. 아까 걔보다 꽃 하나 더 붙었는데 5천원 차이가 있네요. 우리 구경이에요 구경. 나도 화분 이제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야겠다. 어우 세상에. 네 이렇게 됐죠? 사각이에요 사각. 그리고 크기요? 어우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그 크기로 기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어우 네 의미는 없지만 자 7번 갔어요. 그 다음에 8번. 어머 세상에 너무 멋지죠. 어머 세상에 이쁘네 8번. 아우 세상에 8번 짠 보시고 짠짠짠짠. 보셨어요? 속 보여요? 속 보이고 여기가 18. 그리고 이 깊이가 20 정도 돼요. 한 뼘 있죠 딱 20. 그리고 굽다리 그리고 배수구멍. 이분은 장난 안 했네 여기다 그죠? 예. 세상에 멋진 화분. 가격이요? 6만원. 몇 번이요? 8번. 예. 18 곱하기 20. 수량이 없대요. 극소수. 어머 세상에 내가 다 사고 싶다. 6만원. 어우 세상에. 없대요. 자 이렇게 해서 됐고 아까 5번을 빠뜨렸어요. 요 4번에 큰 거예요. 4번 제가 4만원짜리 1번이군요. 했는데 이게 5번이에요. 22 곱하기 19 6만원. 자 1번은 제가 다시 갈게요. 크기 요게 1번인데 18이거든요 곱하기 15는 4만원 여기는 22 곱하기 19는 6만원. 네. 어우 칼라는 보이시죠? 안 보여요? 흰색 칼라 하늘색 칼라 저기 저기 밤색이라고 하나요? 무슨 칼라라고. 네 보이네요 여기. 혹시 캡처하셔도 좋고 사진으로 찍어서 하셔도 좋고 뭐 흰색하고 파랑색 말고 이렇게 하셔도 좋고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 색깔이 벽돌색이요? 자 이렇게 해서 8번까지 갔어요. 숨차게 갔어요? 어우 세상에 맞아요.
카메라로 삼각대를 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자유로울 것 같지만 조금 정지 화면 같은 것이 있죠. 8번 봤죠? 세상에, 다시 한 번만 가고. 예쁜 구경을 혼자만 해. 18 곱하기 20. 수량이 한정돼 있다고 써 있고요. 자, 6만원. 사각이에요. 세상에, 참 멋지네. 멀씨, 여기, 지금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못 심었어요. 이 라인을. 요 라인과 요 라인을 출근해서 받아서, 화분에 분갈이를 채 못했어요. 맞아요. 구경하니까, 그죠? 예. 아우, 지갑도 구경하니까. 자, 여기까지 다 봤죠? 천천히. 그 다음에 이제 9번 갈까요? 영상을 조금만 옮겨도 되겠어요? 자, 요만큼만 옮길게요. 조금만 더요. 자, 이렇게 갈게요. 어우, 됐어요. 9번. 9번요? 전부 다 하나, 둘, 셋, 네 개 뒤에까지 있는데 수량은 조금 있으나 전부 틀려요. 얘는, 어머 세상에, 일단은 23 곱하기 19는 4만원. 어우 세상에, 어머 굽다리가. 그리고 뭐, 배수구멍이. 어우 세상에, 이런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 요 정도는 창을 심을 수 있겠죠. 창을 심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배수. 배수. 어머, 얘 4만원 괜찮은데요? 어머, 얘 대박나겠는데 수량이 조금밖에 없대네요. 어머, 얘 괜찮은데요? 어머, 뭐 이렇게 쫙, 잠시만요. 전면에 다 보이나요? 두 개만 봐도? 어머, 잘렸네 다리가. 잠시만요. 조금만 더 뒤로 가볼게요. 자, 어우, 됐어요? 어머, 세상에, 잘렸네 다리가. 더 못 가요, 뒤로. 삼각대 다리가. 뒤로 더 못 가요. 어우, 세상에, 안타깝네. 자, 최대한. 자, 최대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여기는 약간 이렇게 안쪽에 있고,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얘는 약간 바깥쪽으로 되어 있죠? 또 하나 멋있는데 제가 가면 또 다 비쳐요? 머리가 가려요? 어우, 세상에, 머리가 가려. 분갈이만 하면 얼굴도 나오고 머리가 다 가리고 이런 모양. 어우, 세상에, 멋지죠? 어머, 세상에. 멋져요, 멋져요. 다 각양각색이에요. 뭐, 캡처하셔도 좋고, 그냥, 제 생각에는, 어우, 세상에, 아무거나.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 23 곱하기 19는 4만원. 그리고 심겨져 있는 거 볼까요? 어우, 세상에. 그러면, 잠시, 이동하고, 잠시, 이동하고. 자, 심겨져 있는 아가요? 이렇게. 어우, 이거 9번이에요. 이렇게 봐드릴게요. 철화 심겨져 있고, 마리아 철화, 그 다음에 에보니. 어우, 세상에. 멋져요? 어메, 세상에. 제가 들어볼게요. 이렇게. 어우,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머, 세상에. 너무 멋져요. 제가 저희 이번, 오늘 영상에, 맞아요. 저희 럭셔리 다육 나갔잖아요. 럭셔리 다육에 어머 그 많은 참 멋진 아가들 중에 이 화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내가 영상에 담을 게 여기 있네. 근데 자료를 못 찍어 왔어요. 어머 세상에 멋져요? 어우 세상에. 제가 볼 때 이 코끝이 벌써 어우 세상에. 어머 막 낮과 밤기 차이 온도차만 봐봐. 다육고 진짜 완전히 물들고 이뻐질 거예요. 멋지죠? 가격 4만원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멋져요. 멋져요, 멋져요, 멋져요. 세상에. 멋져요, 멋져요. 자, 어떻게요? 23 곱하기 19는 사이즈는, 아무리 돈은 같은데, 높이, 크기, 넓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만드는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돈만 갖고 이렇게 다 달라요. 9번까지 갔죠? 됐죠? 어머 세상에. 그러면 몇 번 가요? 10번 가.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원위치로. 왜냐면 이 뒤에 화분이 보이면 좋겠죠. 자,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10번 가고 하나만 더 가면 끝이에요. 어우 세상에 10번이요? 예. 자, 이렇게 심어놓은 화분. 근데 얘는 독특한데 많지 않아요, 수량이. 예. 그냥 통상적으로 이 상품이라고 보면 되고, 통상적으로 이 상품 그리고 귀에 예, 다 이렇게 이거 이 아이는 이 화분은 독특하게 굽다리가 다르죠? 어, 보이죠? 얘는 굽다리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렇게. 그런데 이 화분은 굽다리가 보일 수가 없네. 네, 그래서 이 화분요 크기 이 30 곱하기 23은 6만원.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어디에요? 꽃나래나 욕실물에서 요 철화를 구매했어요. 요거 뭐 아직 심지 않았어요. 왜냐면 실뿌리 나오면 심으려고 어디다 심을까 고민했거든요. 근데 여기다 심으면 굽다리가 어우 세상에. 근데 실제로 그 럭셔리 다육에 가니까 이 화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살짝 말린 게 있고 요 정도가 가장 통상적이죠. 여기 안쪽에 자. 우리 구독자님들이 막 걱정해요. 제가 무거운 거 들으면 돌지 마요. 자, 그리고 짠! 다 30에 20, 그리고 굽다리. 어우 세상에, 배수구멍 보시죠? 어머 세상에, 제 얼굴 보여? 아유, 어떻게 얼굴 출연했어? 땀 많이 나오는데. 아유, 자. 아유, 깜짝 출연. 아유, 자. 아, 여기, 아우, 어떡해. 자, 다 되셨죠? 땀이 범벅인데. 깜짝 놀랐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갔어요.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가도 괜찮겠죠? 예, 여쭤보고 갑니다. 자, 제가 카메라를 분리해서 갑니다. 어우, 예. 자, 어우, 됐어요. 죄송해요. 잠깐은. 어우 세상에, 굽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우 세상에. 참, 이렇게 너무 멋지죠. 어우, ENG 카메라가 좋네. 자, 어우 세상에, 가니까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 6만원 구경 30 23. 자, 여기 30 23. 짠짠짠짠짠짠짠짠. 어우 세상에. 어우, 구경 한번 잘했죠. 네, 다 크기가 예, 30, 그 다음에 예, 높이가 20, 굽다리 짠. 어우 세상에, 배수구멍 짠. 어머, 저 깜짝 출연 봤어요? 아유, 어떡해.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세상에. 아우, 요거 4만원짜리도 괜찮죠? 23 곱하기 19는? 아우 세상에, 아우 어쩜 좋아. 이렇게 출연하려고 안 했는데. 자, 23 곱하기 19. 아우, 자, 가격이요? 4만원 받죠? 자, 그 다음에 8번. 어머 세상에, 이렇게 멋져요. 18 곱하기 20은 6만원인데 수량이 없다고 꼭 그 말을 해야 되나? 어우 세상에, 어우 무거워, 여기가 막 예, 맞죠? 멋지죠. 어우, 수량이 없다는 말만 빼지. 꼭 마음에 들. 어우 세상에, 봤죠? 그리고 자, 요거 23, 15, 13 가격 3만원 같은 건데 25,000원. 꽃 하나 차이로. 그리고 자, 요거 아까 빠뜨렸던 22 곱하기 19는 6만원. 컬러는 이렇게 세 가지. 캡처, 자, 캡처 흰색 하늘색. 자, 캡처 하셨죠? 다 됐고. 20 곱하기 12, 6만원. 아우, 캡처 다 됐죠? 구경 잘 하셨죠? 자, 요거. 3번, 4번인데요. 어우, 세상에. 아우, 됐죠? 자, 23 곱하기 18 곱하기 23. 가격은 5만원 같습니다. 여기는 17 곱하기 19. 아우, 세상에. 딱 5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보러 여기까지 왔어요. 군화 신발. 제가 군화 신발, 그 전면에 쓸까요? 영상? 라울 심겨져 있는데 너무 예쁘죠? 전면 화면에. 한 개 5만원. 이게 400?
400ml니까 40cm 정도 되고요. 어우, 세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배수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까지 흙이 들어가면 너무 흙이 많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깔망을 하고 바닥에 깔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흙을 담으면 그 라울 완전히 이제 다 크기가 크고 굳혀질 만한 아가를 심으면 멋있게 아우 멋있더라고요. 그 우리 그 팬분이 심어서 사진을 찍어주신 거예요. 멋있죠? 그리고 에오니움 혹시 많이 있으면 맞아요. 이 에오니움을 그 럭셔리 다육에도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이렇게 아우 세상에. 어 됐죠? 아까 영상이 잠깐 흔들린 거 죄송합니다. 삼각대에서 영상을 이렇게 잠시 중단하고 갈까 하다가 맞아요. 잠시 중단하고 갈까 하다가 그냥 이어갔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갑 없어도 되는 구경거리였습니다.